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 특정 장식이나 부조 스타일의 무늬, 펜던트 등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식 패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텍셔닷컴으로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하루에 크레딧 15개 정도를 줍니다. 전세계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이므로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시고 이곳에서 양질의 사진 자료를 계속 얻어 놓으면 이후 작품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장식 무늬 같은 것이므로 3D 오너먼트 페이지로 갑시다. 좌측에 보면 3D 오너먼트의 하위 카테고리가 보이고 우측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식 무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 오늘 예제로 사용할 것 몇 개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프리로 하나 다운로드 하는데 크레딧 5개 정도가 필요하네요. 오늘은 3개 정도만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더 필요하다면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아, 참고로 이곳에서 프리로 검색하면 이런 장식 패턴들 이외에도 크레딧이 필요 없는 공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상당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다운로드한 장식 패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이 이미지들은 사실 ZBrush나 기타 3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스컬팅용 알파 텍스처들인데 그림 그리는데 이번처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 이렇게 불러오면 이미지 속성이 그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편의상 RGB로 바꿀게요. 이제 검은색 영역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따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직 툴을 이용해 마스크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레벨이나 커브를 이용해 원하는 픽셀의 밝기만 조절해서 마스크를 딸 수도 있어요. 우선 레벨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클리핑해 볼게요. 이렇게 적절히 레벨을 조절한 뒤 레이어를 합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은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이미지를 컨트롤 키와 A키를 동시에 눌러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키로 복사해 주세요. 이후 채널 탭으로 가서 하단에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알파 채널을 추가하고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이렇게 복사한 이미지로 채워지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해당 알파 채널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 부분들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레이어 탭으로 가서 새 레이어를 만든 뒤 Alt키를 누른 채로 Backspace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가 마스크가 따진 상태로 채워질 겁니다. 여기서 해당 마스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죠. 여기 보면 컬러 오버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식물을 구리색으로 만들어 보기 싶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Bevel and Emboss라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스타일은 Inner Bevel, 테크닉은 취재할 수 없도록 Depth는 가장 높게 해주세요. 참고로 장식물 이미지를 보면서 값을 수정해도 되지만 여기 이 미리보기를 함께 보면서 진행해도 좋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이렇게 적절히 수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세요. 쉐이딩에서 라이트의 앵글도 바꿔주고요. 하이라이트는 스크린보다는 컬러 닷지로 해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색도 바꾸고요. 지난 시간에 금속 재질의 하이라이트는 해당 금속의 스페큘러색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전해드린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약간 구릿빛이 감도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섀도우는 멀티플라이로 그대로 둬도 좋지만 저는 컬러 닷지로 선택할게요. 그림자 부분의 색은 보통 베이스 색과 반대되는 보색 계열로 약하게 칠하는 것이 환경광을 받은 것처럼 보여서 더 이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색 계열로 색을 선택하고 오파시티를 조금 줄여줄게요. 네, 벌써 이렇게 금속 장식 하나가 짠 하고 그려졌네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글로스 컨투어는 이렇게 광택의 윤곽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니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도 좋고요. 또 여기 서브 항목으로 빠져있는 컨투어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내부에 세부적인 양각을 추가해서 깊이감을 다르게 줄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작품에 이 기능을 이용해 디테일을 추가해주면 더 좋겠죠.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좋지만 여기서 좀 더 퀄리티를 올리면 더 좋아지겠죠? 빛을 받은 부분은 이렇게 줄무늬가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좋은데 그림자 부분은 그게 없어서 아쉽네요.
창을 닫고 작업한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 원본 이미지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Rasterize Layer Style을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한 레이어에서 이펙트에서 Bevel and Emboss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죠. 여기서 Direction을 Down으로 선택해 줄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방향이 뒤집힌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라이트 방향을 살짝 바꿔서 광택의 질감이 좀 더 도드라지도록 해주세요.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그대로 두고 섀도우 항목을 노멀로, 색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오파시티는 100%로 해주세요. 이제 창을 닫고 Rasterize Layer Style을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Darken, Multiply, Darken Color 중 적절한 것으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Darken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자 부분에 디테일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를 하면 어때요?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이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브러쉬로 디테일을 원하는 대로 조금씩 수정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이렇게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해서 이런 장식 이외에 액자 프레임이나 금속 펜던트, 장신구 같은 것도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편의상 texture.com 이미지를 이용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마스크 영역을 그린 뒤 앞서 배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바로바로 장신구나 펜던트를 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